나이키가 1970년대 와플쇼 관련 특허 두 개를 받거든요. 1974년, 1978년. 그래서 와플쇼 신발을 보면은 특허 번호가 하나인 게 있고 두 개가 표시된 경우가 있는데, 이 와플쇼 특허 보호 기간은 17년입니다. 그러니까 1978년 받았던 두 번째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이 1995년 이후에 나오는 와플쇼 신발들은 원칙적으로 지금 보시는 신발처럼 와플쇼에 특허 번호가 써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나이키는 지금도 만료된 특허 번호를 와플솔에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만약 관련 소송에 휘말려서 거짓 마킹으로 판결이 난다면 한 컬러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나이키는 무슨 이유로 특허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지 않고 와플솔 신발에 만료된 특허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걸까요? 초기 나이키 런닝화는 스니커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들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건 역사적 평가하고는 달리 나이키 초기 런닝화와 관련된 대부분의 리뷰가 생김새나 소재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깊이 다룬 내용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1970년대 나이키 빈티지 런닝화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볼 예정이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LD1000이 어떤 신발인지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이 신발들 리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나이키 공홈에서 LD1000과 관련된 그 제품 설명을 보면은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LD1000은 1977년 출시, 그리고 문제가 있어서 리콜 조치가 내려졌다. 리콜 조치가 반감을 살 것이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열정적인 러너와 충성도 높은 고객들로부터 감사의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첫 번째 LD1000 신발은 지금 보시는 이 신발하고 같은 색 조합이었습니다. 파란색과 노란색. 그 신발은 1976년 후반에 나옵니다. 와플 트레이더나 테일윈드도 그렇고 당시 여러 신발들이 처음 매장에서 판매한 시점과 나이키가 얘기하는 출시일이 다르거든요. 이런 문제로 가끔 커뮤니티에서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당시는 지금처럼 완벽하게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을 발매하던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시범적으로 제품을 발매를 하고요. 그러면 실제 러너들이 그걸 신고 테스트를 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을 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기술적으로 수정할 건 수정하고, 뭐 개선할 거는 개선해서 신발을 발매하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키가 얘기하는 출시일과 실제 매장에서 판매한 그 시기가 맞지 않는 제품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콜과 관련된 제품 설명은 다시 봐도 굉장히 모호하게 쓰여 있거든요. 전체 리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전체 리콜이 아니고요. 일부 리콜이었습니다. 만약 전체 리콜이 이루어졌다면은 추후 조치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실제로 당시에 LD1000 구조적 문제 때문에 일부 사용자가 클레임을 걸었고요. 거기에 따른 리콜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LD1000을 편하게 신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약 3년 정도 더 판매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LD1000의 이제 문제를 개선한 LD1000V가 나오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5개월 정도밖에 판매를 안 했습니다. 상당히 희귀한 제품이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LDV가 나오게 됩니다. 이 신발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다 잘 맞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지금 이 두 제품을 비교를 하면 이 수투시가 통이 좀 더 길게 빠졌거든요. 통이 이렇게 긴 경우에 일부 사용자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불편하게 그걸 통을 길게 만들었지? 이렇게 의문을 갖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통이 긴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삼바도 그렇고 스탠스미스도 그렇고 관련해서 문의하는 분들이 많아서 따로 한번 다루긴 할 건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거는 이 통이 길다고 해서 부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LD1000은 불편함을 넘어서 나이키가 공식적으로 리콜을 인정할 만큼 일부 사용자에게는 부상의 위험이 있는 신발이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다른 런닝화와 차별화된 LD1000의 플레어일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코르테즈와 LD1000을 비교해보면 코르테즈는 뒷부분이 일자로 깔끔하게 떨어지죠. 그런데 LD1000은 좀 다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래로 갈수록 퍼지는 형태잖아요. 이런 모양의 솔은 현대 런닝화의 기본 디자인 중 하나라서 LD1000 이전에도 나이키도 그렇고 다른 브랜드들도 이미 많이 사용하던 그런 솔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플레어힐이라고 부르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LD1000은 근본적으로 무엇이 달랐던 걸까요? 이론적으로 런닝화 바닥이 넓으면 착지 시에 충격이 효과적으로 분산되고요. 그리고 균형을 잘 잡아줘서 퍼포먼스가 좋아집니다. 나이키는 이를 근거로 해서 가장 이상적인 솔 넓이를 찾았고요. 그걸 LD1000에 적용했는데, 당시 자료에 따르면 무려 4인치, 약 10cm였습니다. 당시 코르테즈는 약 6cm, 다른 런닝화들은 7에서 8cm가 일반적이었으니까 LD1000의 약 10cm에 달하는 솔은 그 시절 기준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미 비슷한 모양의 솔을 가진 신발이 많아서 눈에 띄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키는 LD1000의 넓어진 솔을 강조하고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플레어힐이라고 명명했던 겁니다. 하지만 LD1000에 적용된 플레어힐은 당시 기술과 소재의 한계로 인해 일부 러너들에게 착지 시 문제를 일으켰고요. 나이키는 결국 4인치 플레어힐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진 줄 알았던 LD1000의 4인치 플레어힐은 소재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게 됩니다. 호카 같은 러닝화 브랜드들이 4인치가량의 넓은 솔을 주력 모델에 사용하면서 재조명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두꺼운 폼과 넓은 아웃솔을 가진 신발을 변형된 플레어힐 또는 플레어솔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는 현대 신발 디자인에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플레어 1은 이 LD1000처럼 이렇게 생긴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말 그대로 나팔 모양으로 퍼진 형태이기 때문에 뭐 뒷부분으로 넓어질 수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이 존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 나이키 신발 가격인데 LD1000이 다른 신발들보다 많이 비쌉니다. 단지 플레어 1 때문에 비싼 건 아니거든요. 나이키는 나사 출신의 발명가 프랭크 로디 에어 쿠셔닝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도 충격 흡수를 위해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개발해 왔었는데 LD1000에 사용된 합성 플라스틱 폼 포켓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소재는 착지 시 충격을 흡수하고 발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기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LD1000에 사용된 합성 플라스틱 폼 포켓은 나이키의 충격 흡수 기술 발전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고요. 만약 나이키가 프랭크 로디 에어 쿠셔닝 기술을 테일윈드에 도입하지 않았다면 나이키는 아마도 합성 플라스틱 폼 포켓을 더 발전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나이키는 LD1000에 차별화된 플레어 1과 충격 흡수 기술인 합성 플라스틱 폼 포켓을 사용해서 최초의 무릎 부상을 줄이는 운동화라는 슬로건으로 39.95달러라는 상당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LD1000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와플 소리잖아요. 먼저 비슷한 시기 나이키 대표 모델인 코르테즈 아웃솔을 보면은 헤리모 패턴이 사용됐는데 이 패턴은 이미 오래전부터 건축이나 패션에서 많이 사용하던 유명한 패턴이었잖아요. 나이키가 이를 신발에 창의적으로 적용한 건 사실이지만 나이키만의 기술은 아니잖아요. 후발 주자인 나이키는 초창기에 자체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 자체 기술 개발하는 데 사활을 걸거든요. 그때 나이키의 공동 창립자인 빌 바우먼이 와플 메이커에서 영감을 받아서 기존에 없던 나이키만의 독창적인 와플소를 개발하게 됩니다. 이 신발이 와플소를 사용한 첫 번째 러닝화인데 대중에게 판매된 신발은 아니고요. 1972년 미네올림픽 선발전에 출전한 선수를 위해 약 12컬레만 제작된 걸로 알려진 프로토타입의 러닝화로 원래 이름이 뭐였는지 이름이 있었는지조차 알려진 게 없는데 신발 자국이 다리 표면에 남긴 발자국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금은 문슈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은 오리건 와플인데 1973년에 프로토타입인 문슈를 개량해서 대중에게 판매한 첫 번째 와플솔 신발입니다. 그리고 1974년 드디어 와플솔은 독창적인 기술을 인정받아서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나이키는 이를 기념하고 소비자들에게 나이키의 독창적인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로고 대신에 와플솔의 특허번호를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이 와플솔은 불과 1년도 안 돼서 문제점을 노출합니다. 일부 스터드가 빨리 닳고요. 그리고 측면의 지지력 문제를 노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이키는 소재의 배합을 다시 하고요. 그리고 밑창의 구조를 변경해서 두 번째 특허를 1975년에 신청합니다. 그리고 1978년 두 번째 특허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신발이라도 나온 시기에 따라 와플솔이 다르거든요. 위에 와플 트레이너는 1977년 제품이라서 특허번호가 하나고요. 아래 와플 트레이너는 1981년에 나온 제품이라서 특허번호가 두 개입니다. 그리고 와플솔 특허 보호기간인 17년이 지났기 때문에 특허가 만료된 특허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특허법 위반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나이키는 여전히 지금도 와플솔의 특허번호를 사용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이키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고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표권과 트레이드 드레스 때문에 나이키가 특허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상표권은 나이키 이름이나 스우시 로고처럼 브랜드를 식별하는 요소를 보호하는 거고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와플솔의 모양이나 코카콜라 병처럼 외형적 특징이나 디자인과 같은 미학적 요소를 보호하는 겁니다. 하지만 특허번호는 단순히 법적 정보를 전달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상표권이나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저작권과 같은 형태로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나이키는 특허법 위반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 걸까요? 이 거짓말킹 관련해서 유명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일회용 컵 덮는 플라스틱 뚜껑 있잖아요. 테이크아웃 하면 덮어주는 거, 빨대 꽂을 수 있는 거. 그거 만드는 회사가 만료된 특허번호를 계속 사용하다가 소송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지만은 특허법에 따르면은 거짓마킹으로 판결이 났을 때 한 개당 최대 500달러의 벌금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컵 뚜껑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소송이었을 겁니다. 당시 그 소송에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면은 회사가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음을 명백히 입증한다면은 예외적으로 사용하게끔 하겠다는 판결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그 소송에서 회사는 소비자를 속일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서 승소합니다. 생각해보면 최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지금 현대적인 러닝화와 비교하면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과거에 만료된 특허 번호를 나이키가 소비자를 속일 목적으로 계속 사용한다는 건 너무나 비합리적이고 터무니없는 일이잖아요. 더불어 초기 와플솔 디자인은 나이키의 탄생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역사적 유사님을 나이키는 계속 강조해왔고요. 따라서 나이키가 소비자를 속일 목적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명백해 보이잖아요. 만약 관련 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나이키가 승소할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이 특허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관련법은 2011년에 개정되면서 이전에는 누구나 관련 소송을 할 수 있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오직 미국 정부만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나이키를 상대로 거짓 마킹 소송을 제기한다?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우리나라가 다음 월드컵 때 우승할 확률보다도 더 낮을 겁니다. 한 15분 좀안 되게 얘기를 했는데, 편집하고 하면은 그래도 10분 넘게 내용 나올 거니까 지금까지 내용 먼저 편집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신발 리뷰 마저 해서 이건 또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보셨다는 거는 그래도 볼만했다는 거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면 되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 신발들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허가 끝났다는 거는 누구나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긴 한데 나이키의 와플 솔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모양은 외형적 특징이기 때문에 트레이드 드레스로 나이키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키의 특허 기술을 사용하고 싶다면은 나이키의 와플 솔과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